자, 안녕하세요. 정택입니다. 오늘 레전더리 보물이 출시가 됐죠. 불꽃의 정수. 쿠키런 최초로 레전더리 보물이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요 보물, 레전더리 보물이니까 당연히 좋겠지. 얼마나 뭐 사기적이면서 어떻게 수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물 뽑기 창에 오면은 확률 정보가 있죠. 한시방향에. 요걸 보자. 불꽃의 정수 나올 확률이 0.1%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 1000번 뽑으면은 한 번 나올 확률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확률이 적긴 한데 나오긴 나오네요. 그쵸? 이제 마일리지. 마일리지 8000개 되네. 8000개. 근데 이게 보물 하나는 해금해야지 마일리지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물 하나를 해금했다고 하면은 12만 마일리지가 있으면은 레전더리 보물을 만렙을 찍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불꽃의 정수의 능력. 첫 능력 발동 시 일정 시간 동안 불의 정령이 소환되어 화면 전역에 불씨를 떨어뜨린다. 불씨는 바닥에 떨어져 불을 일으켜 장애물을 파괴하고 불씨 젤리를 생성한다. 이후 능력 발동부터 일정 시간마다 쿠키의 위치로부터 우측 방향으로 불덩이가 날아간다. 불덩이는 일정 거리까지 날아간 후 폭발하며 불씨를 떨어뜨리고 불씨 젤리를 생성한다. 불의 정령은 첫 능력 발동에만 나타난다고 하네요. 아무튼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불꽃 정령을 쓰기에 앞서서 그냥 무난한 조합으로 한번 좀 달려볼게. 요렇게 한번 껴보고 연구소 맵을 가볍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Let's get it! 자, 일단은 쿨타임이 되게 신기하게 가네. 쿨타임이 빨간색 테두리가 있고 저 노란색 테두리가 채워지면서 쿨타임을 표시하는 것 같죠, 저렇게. 그리고 뭔가 레전더리 보물답게 뭔가 저게 이제 불이 끓고 있어. 뭔가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자, 이제 첫 능력은 40초에 발동이었나? 어쨌든 이제 불꽃 정령을, 불의 정령을 소환을 했는데, 저게 불의 정령이고, 젤리를 좀 많이 뱉는데? 젤리를, 저게 이제 불씨죠? 불씨. 불씨 맞지? 엄청 많이 뱉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터지면서, 장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부터는 이제 저렇게 하고 나서 10초마다 발동하죠. 10초마다. 이제 또 이제 불의 정령이 나와서, 불의 정령은 안 나오네요. 처음에만 불의 정령이 저렇게 나오고, 그 뒤로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폭발하는데, 잠깐 폭발한 거 좀 보자. 6덩이만 주는 것 같죠? 6덩이인 것 같은데 그 10초마다 180만 점인가요? 이러면은? 맞죠? 처음에 이제 저 정령만 소환하고 그 다음부터는 6덩이씩 주면서 저 하나당 30만 점이라고 치면은 뭐 응원단은 별도로, 그러면 10초마다 180만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진짜 보물이 금방금방 발동해서 이온칩 느낌이야. 이온칩도 한 10초마다 발동하지 않나요? 10초마다 업그레이드 시켜만 놓으면은 엄청 세거든요, 점수가. 이온칩도 아, 이온칩 상위원 느낌이야. 그리고 이온칩은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제약이 있지만 이건 약간 제약이 거의 없는 느낌이야. 그리고 첫 능력 발동했을 때도 잠깐만 가락 점프하면서 카메라 발동하고 끝. 야, 잠깐만, 일단 7억 1100만 점이 나왔어요. 여기 맵에서 이제 초코보 이어다리를 썼을 때 7억 1000만 점이 넘었거든? 일단 확실한 거는 좋아. 보물은 좋은 것 같아. 이거 진짜 젤리 깔끔하게 먹어서 한 2-300만 점이 더 추가가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일단 능력은 확실해 보여. 이것만 봐도, 외적인 모습만 봐도 확실해 보여요. 자, 그러면 일단 보물 점수가 얼마나 하는지 순점수를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여기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불의 정령 나왔을 때 45개를 생성했어요. 45개를 생성했고 나머지는 이제 능력이 24번 발동하면서 곱하기 60 해주면 되겠죠. 6덩이씩 나오니까. 그쵸? 한번 일단 카메라부터 계산을 좀 해볼게. 카메라 한번 터지면 점수가 이렇고요. 여기에 이제 곱하기 17을 하면은 카메라의 순점수입니다. 순점수. 순점수는 5440만 점이고요. 응원수술은 이제 한번 발동했을 때가 이거 응원단을 제외한 점수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응원수술은 한번 발동했어야 684만 점. 근데 8번 발동했기 때문에 8을 곱하면은 순점수는 5472만 점이고요. 자, 그럼 이제 불꽃의 정수로 가야겠죠. 요 이제 불씨젤리 하나당 30만 점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45개가 남기 때문에 45 곱하기 하면은, 와, 여러분들 처음에 그 불의 정령이 나왔을 때 1350만 점을 먹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와, 점수 센다. 세긴 세다.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이제 뭔 점수냐면은 이 불의 정령 나오고 나서 이제 10초마다 24번 발동했잖아. 그러니까 24 곱하기 6 곱하기 30만 점을 한 점수입니다. 그래도 이게 쿨타임이 되게 안 좋은 보물치고는
점수가 상당합니다. 다른 보물보다 이제 한 200만 점 이상이 좀 높네. 일단 너무 막 밸런스가 붕괴되는 느낌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쿨타임이 맞으면은 아마 더 벌어졌겠죠, 그쵸? 일단 가볍게 보물 비교를 해보면 요 정도가 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불꽃 정령이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겠죠. 네, 불꽃 정령 끼고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조합 보너스 불시 젤리 33,500점 추가? 이게 한번 발동할 때마다 20만 점이 추가가 됩니다. 20만 1000점이 추가가 돼. 불꽃 정령 끼고 10초마다 이거 응원수술 왠지 쿨타임 안 맞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알약을 할게요. 자, 렛츠 기릿. 자, 요거까지만 쓰고 이제 능력을 아끼도록 할게요. 딱 젤리 못 먹는 구간인데 변신하는 거 너무 좋네. 야야야, 나 죽을 뻔했어. 와씨. 대문양 생각보다 먼데? 대문양이 생각보다 먼데? 그냥 이대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냥. 일단은 4억 6천만 점이 나왔고, 그리고 불꽃 정령이 이제 죽은 순간부터, 저 보물에 대한 조합 보너스 못 받겠죠, 이어달리기부터. 일단은 한번 이렇게 달려볼게, 그러면은. 아, 여기까지 처음 와봐. 일단 카메라 타이밍은 좋고, 막 이렇게 됐네요. 불꽃 정령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살짝 모르겠네. 일단은,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보물 리뷰니까. 180만 점에, 20만 1000점을 더하면은 200만 1000점이 되죠. 한번 능력 발동했을 때, 불꽃 정령 때. 과로 친 거는 우유입니다. 과로 친 건 우유. 아까 이제 리치 드래곤보다는 플레이타임이 확실히 길어서 그런지 카메라가 한번 더 터졌어요. 자, 카메라 순점수는 이거 쿨타임 좀 좋았었죠, 카메라가. 5760만 점이 나왔어요, 보물 순점수. 그리고 영양젤리는, 영양젤리가 점수가 은근히 낮다. 132만 점 맞나?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좀 안 좋았나? 내가 불꽃정령 게이지를 엄청 모아놓고 진짜 완전 그 피가 없을 때 쓴 게 아니라서 변신 거의 바로바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피 없을 때 변신을 한 거라서 그런지 700만 점이 낫네, 카메라보다. 자, 그리고 일단은 자, 일단은 불꽃정령 순점수는 3200만 점이 나왔고요. 자, 우유 점수도 여기에다가 이제 더하면은 1800만 점 이렇게 일단 나오긴 했는데, 잠깐만요, 이제 요거를 계산을 좀 해봐야겠지. 그 능력 발동한 것만 보면은 점수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1350만 점 더하면은, 야, 불꽃 정령 꼈을 때는 여러분들 점수가 폭발하는데? 그 불의 정령 나왔을 때 그 45개의 불씨 젤리를 생성하죠. 그래서 그거를 1350만 점으로 환산해서 순점수만 계산했을 때는 6350만 점이 나오네요. 아무튼 점수는 가볍게 비교해보니까 요렇게 나오네. 불꽃 정령을 썼을 때는 진짜 넘사벽, 진짜 레전더리 보물값을 한다. 근데 불꽃 정령 자체가 지금 별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모르겠네. 제가 뭐 너무 못 써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항상 하는 말이지만 조합, 맵, 그리고 뭐 체력 감소나 뭐 펫 아니면 이제 환경 여건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또 변동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그 다음 보물 비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